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과 한국의 콜라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장 맛있는 한국의 커피, 세계인이 사랑하는 믹스 커피. 아, 이거 유료 광고 아닙니다. 네, 그냥 믹스 커피를 좋아해서 믹스 커피를 먹는 거예요. 자, 믹스 커피는 바로 이 숟가락 필요 없죠? 바로 이거죠. 싹 흔들어가지고 요거. 아, 요거 입으로 이렇게 빨아먹는 거. 저는 원래 뜨거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찬물을 조금 붓겠습니다. 아, 좋다. 바로 이 맛이죠. 자, 오늘 먹방은 필리핀 과일이랑 그 다음에 필리핀 과자를 한국의 소스, 맛있는 딸기 잼이랑 이 고추장 소스랑 김, 전 세계인이 사랑한다는 그 김. 자, 이 역시 유료 광고 아니에요. 그냥 집에 비비고가 있어요. 광고해 주실 연락 주세요. 유료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소스 넣고 한번 콜라보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밥 대신 먹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바나나. 버네나. 필리핀에서는 이걸 사깅이라고 불러요. 사깅. 어우, 색깔 좋죠? 막 바로 따서 먹는 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네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딸기잼을 딱 올려서 이렇게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겠네요. 아우, 최고입니다. 또 다른 거, 고추장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보고. 고추장 엽기적이죠? 의외로 맛있는데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사람 없죠? 김에다가 싸서, 김에 싸서 바나나를. 아우, 요건 비추예요. 요건 비추. 제일 맛있는 건 요거네요. 딸기잼. 너 먹어볼래? 오늘 보리는 싫어하네요. 어우, 맛있어. 어우, 좋다. 역시 딸기는 코리아 딸기가 최고죠. 스트로베리.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딸기라 불러요. 딸기. 다음 필리핀 과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넘버 2, 바로 파인애플. 색깔 기가 막히죠. 어제 사와서 주방에서 쓰는 거. 와,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파인애플 망고는 역시 필리핀. 딸기잼을 또 얹어서 맛이 애매모호한데 한 번 더 먹어볼까요?
다만 엽기적으로 고추장을 파헤낸 제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야 이거 무리수 아닌가? 야 콘텐츠 안 찍으려고 내가. 파인애플과 고추장. 한번 먹으면 모르니까 한번 더. 아, 이 맛이. 보다는 역시 딸기잼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잼. 아 딸기잼을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딸기잼을. 아 좀 아쉽네요. 딸기잼. 듬뿍. 요번에 듬뿍. 안 아끼고 듬뿍. 역시 딸기잼이 더 낫네요. 그 다음에는 약간 엽기적이지만 김에 이렇게 싸가지고 김에 싸서 아 그냥 죽이죠. 약간 엽기적이긴 한데 단맛과 짭짤한 맛이 약간 조화를 이루긴 하는데 뭔가 조금 2% 아쉽다고 해요.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너무 싸가지고 뭐가 조금 아쉽네. 그렇죠. 이럴 때는 코리안 커피 믹스를 아, 달다. 커피는 역시 코리안 믹스 커피. 광고 기다려요. 네.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2,500명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데요.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먹고 좀 살게요. 역시 코리안 커피.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죽이죠? 이야. 어우, 색깔 좋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필리핀 바나나죠. 필리핀 바나나. 아까 똑같이 한번 너무 아쉬운데 역시 김에 묻는 건 조금 김 자체가 되게 맛있거든요. 우리 한번 먹을래? 우리는 싫어하네요. 자 이렇게 싸가지고 100점 만점에 한 70점 드리겠습니다. 70. 요번에는 고추장. 아까 맛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약간 찍어 먹을 때 뭔가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거나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고추장이 어떤 맛을 못 살려줍니다. 아 역시 고추장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삑 아니에요.
이번에는 역시 달달한 오이, 딸기잼. 먹어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딸기잼이랑 바나나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고추장엔 역시 파인애플이요. 전세계 이렇게 먹는 놈은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추장은 역시 100점 만점에 55점 드릴게요. 역시 단거에는 매운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먹었던 거 똑같은 거 굽는 거. 이건 진짜 불변의 법칙 같아요. 네가 파인애플 먹으니까 이상한데? 맛있어? 안 먹네. 몇 번 빨아먹던 거야. 이상. 에. 바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 필리핀 과일을 가지고 한국 딸기잼, 한국의 맛있는 소스, 고추장,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김, 김을 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리핀 과자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